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회장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단 제가 내기를 읽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또 100만원을 또 땄습니다. 예. 그 100만원 감스님이랑 합동방송할 때 내기로 쓸 거기 때문에 바로 예. 충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먹튀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아시겠죠? 아, 제 본인 건 먹튀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세팅 좀 할게요. 휴대폰 바로 씻고 걸어야겠다, 맞죠? 그쵸, 그쵸. 어, 바로 씻고 걸어야겠다. 바로 씻고 가고. 됐나? 이거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어, 잘 보여. 이렇게 하면? 근데 니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잠시만. 됐나? 오케이. 술은 제가 사라고요. 죄송한데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예, 여기 딱 봐도 비쌀 것 같은데 어, 그건 정말 죄송하고요. 씻고 걸었지 형님들. 너 그거 봐. 내가 그거 나 핸드폰 하나 더 있어. 오호호 역시 클라스. 잠시. 씻고 걸려있지. 아! 예. 아니, 즐겨찾기! 이거 하나 드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왜요? 즐겨찾기 뭡니까? 즐겨찾기요? 예, 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 누구 있는지, 어. 오, 야, 근데, 핑모티 얘, 이쁘다. 아, 이쁘긴요. 그게 뭐가 이쁩니까? 아니, 방송하는데 이쁜데? 아니, 이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나 방송 켰는데 킹모티 방송 300명이나 있어. 고팔러 새끼들은 진짜 나가 죽어야 된다 진짜. 아 진짜 네. 와 존나 사람들인데 진짜. 와. 아 이거 먹고 먹어야 됩니까? 네. 아 아니 형님이 들어오면 이거 모바일 튕기잖아. 본방에 못 들어가잖아. 본인 부캐 없어요? 있죠. 네. 아 제일상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아하. 아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겠죠? 네. 네. 와,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지네. 마이크 꺼십시오, 형님. 마이크? 이거, 이거, 들리는 거. 어. 없어. 그쵸. 아, 이거 들리는 건가, 지금? 네, 들리잖아요. 아, 기도 어두우십니까, 형님? 네? 아, 나 눈도 안 보여. 너 그 채팅창 보는 거보다 깜짝 놀랐어. 왜? 나 안 보여, 그렇게 하면 나는. 아, 빠른데 보니까? 어. 아, 그래요?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어. 그래? 난 돋보기처럼 해놓고 먹거든. 아 먹거든 얘는 보거든. 아. 아. 형 여기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강남이에요. 예. 네. 아 형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어. 형님 여기 거의 그거 들었는데 국밥도 배라잖아요. 국밥 배라 됩니다. 아 예? 뭐든지 다 돼요, 여기. 아, 진짜요? 예. 진짜로? 국밥이 아니라, 예. 홍어도 사오래, 홍어도 사와요. 아, 얼음 덩 씌워달라고? 오케이, 알겠어. 아, 진짜로 국밥 배달 된다고요? 예. 아, 저 씻고 걸린 거 맞죠, 형님들?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오면 국밥 시켜볼게요. 아니, 너무 민폐 아니야? 어? 너무 민폐 아니야? 한 잔 하시죠, 형님. 네. 야, 동생아! 이거 양맥 먹어도 됩니까? 그 국밥 하나만 좀 사다줘. 어떤 국밥? 그거 아무거나 아니야. 순대국밥이나 그런 걸로. 네. 순대국밥이 돼요? 순대국밥? 나가 사와야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니, 시키라면서요. 아니, 아 근데, 뭐 시키면 맛있게 먹긴 한데, 예. 와, 아, 여러분들, 이게 갑질이라니. 갑질인가, 이게? 근데, 이런, 멋있다.
좀 약간 진짜 주태업길 난다. 어. 주태조요? 아니, 주태. 아, 나 빵꾸겼네. 아니, 주태조가 아니라 주태호. 그 있지 않습니까? 뭐더라? 조태호인가? 아, 조태호. 어. 이거 어딨어? 명탁이 어딨어? 그, 끝에. 주태조. 형님들, 갑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갑질은. 아니, 나 못 하는 거야. 이따 써먹게. 이런 갑질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아, 한잔 하시죠, 형님. 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네. 200만원을 땄네요. 패키지로 200만원을 땄네. 무빠이! 아니, 난 뭐, 너만 잘 되면 좋지. 아니, 형님,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말 유효합니까? 어떤 거요? 제가 어디를 가든 다 따라온다는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해요? 네, 다음 판만 빼고요. 아, 잠시만요. 땡땡팟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네. 왜요? 거긴 왜요? 아, 너무 식상비예요. 아!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장님 200만원 땄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을 땄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패키지를 땄다는 거예요. 패키지 200만원치를 딴 건데, 제가 여기 술값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내신다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 아, 죄송합니다. 네, 한잔 하시죠. 네. 아, 이게 술이요. 네. 이게 그 뭐지? 그 이게 뭐 할까? 업소용이에요, 술이. 그러니까 뭐 마트나 그런 데서. 아, 우리 또 CP3님께서. 아, CP3님님. 야,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CP3님 또 110만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방 그 열혈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계속 중계방에 계십니까? 예? 뷰가 없나 봐요. 또 CP3님 또 110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계속 하십시오. 예. 이게 업소용이라 가지고 예. 이게 구매를 못해요.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단가가 너무 싼 거라서. 예, 예. 근데 이거 술이 약하니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네. 예. 뭐 어쩌라고요? 형님? 아니 지메일 자주 먹길래 생각나서. 진짜 레전드. 이게 여기 딱 갑자기 지코님 있다 보면 정말 레전드지 않습니까? 뒤에 이거 여기 있죠? 이거 뒤에를 창문을 뚫으면 큐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그냥. 아, 그러네. 그쵸. 여기 이리로 바꿔버리면. 그러네. 아, 진짜 지코 형님 있다고 진짜 왔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 저 큐브를 갈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큐브 가면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느낄 거지만 큐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큐브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존나 익숙해. 왜냐면 지코 형님 방송 보면 맨날 큐브를 가니까. 아, 그 뭐야, 그 로봉순 썰 풀어달라는데 지금 풉니까? 진짜 궁금해요. 예. 네. 또 지코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기뉴다방에서 기뉴다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이상한 전대 같은 걸 했었는데 어떤 술 취한 미친 여자가 전화 오더니 에베베 거리는 거예요. 뭐 기뉴다님 방송에? 예. 네. 근데 기뉴다는 알더라고요. 로봉순하고 아나 봐요. 아니 몰라. 근데 알던데요. 둘이 얘기하던데요. 너 뭐 로봉순이지 막 그러면서. 그냥 어뢰진작으로 물어본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채팅 한번 썼어요. 미친년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랄이냐고. 그랬더니 저 새끼 과학시간자가 또라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너 모르니까 꺼져 이 미친년아. 그게 끝이에요. 예. 아, 진짜? 그럼? 예. 아니 뭐야, 형님들 봉순이 아직도 아프니까 봐요? 형님들? 근데 진짜 봉순이 맞아?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려고. 아, 목소리 대조해보려고? 맞더라고요. 아니, 그게 다냐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게 다죠. 제가 뭐 로봉순을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형님. 네.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요? 이제 또라이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이제 가학 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학 시간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열 든 것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많죠. 아니,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네. 제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즐겨, 여러분들도 알죠?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넘기다가 실수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딱 실수로 어디 역행을 딱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과학 시간이 적혀있는 사람이,
열혈 달고 치킨이나 드십쇼 이런 거 내 이 채팅을 보고 내가 그걸 오늘 계속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여러분들 실수예요 진짜로. 몇 명입니까 이게? 많아요. 꽤 감스트도 열혈이고. 와. 아니 왜냐면 내가 그리고 민국이 흥민이 걔네 거의 지금 다 또 부회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지금 부회장이에요? 민국이는 부회장이에요. 저희 방, 제 방도 부회장이던데? 엔틱보스 형님이 올라갔던데요? 아 진짜로? 네. 엔틱 형님이 내 방 부회장이야? 네. 아 진짜로? 아 지금 여기 라벨님을 부르라고요? 한 잔씩. 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은호 아 호랑이 부르고 싶네요. 호랑이 며칠 전에 연락 왔었어요. 아 진짜로? 네, 술 한잔 먹자고. 어 걔가 원래 먼저 연락하는 성격 아니잖아. 근데 예전에 호랑이랑 몇 번 만나서 술을 먹었었어요. 어.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딱 호랑이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아주. 호랑이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너가 좋은 일 아니고서는 먼저 연락을 안 하겠다. 아. 왜냐하면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위로한다는 게 난 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가지고 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건 그러면 난 연락 절대로 안 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겨. 그 본인이 먼저 연락 온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아, 너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왜냐면 내가 그걸 처리를 해줄 것도 아닌데 그 전화해가지고 아, 너 영정 먹었 뭐 정지 먹었다며 어떡하냐고. 뭐. 그치. 그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거를. 그치. 네. 아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본인도 이제 알더라고요. 그때 그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그 얘기하면서 술 한잔 먹자고 했었는데 네, 너무 어려요. 아 호랑이가? 네. 아 왜 호랑이 어리긴 하지. 너무, 근데 호랑이가 난 깜짝 놀랐던 게 22살이야 형님들. 호랑이 22살이야. 진짜 완전 애기야. 완전 완전 애기야 진짜로. 저 9살 차이. 말도 안 되게 애기야. 흥민이보다 동생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우리 동생이랑 1살 차이나. 소름이지. 지혜랑 동갑이야. 호랑이가 지혜랑 동갑이야. 소름이지 진짜로. 아니 형님 그러면은 지금 호랑이가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네. 방송 복귀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형님이 이제 무에터 주주로서 이제 좀 약간 평가를 하자면은 리니지 하겠죠 뭐. 아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방송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바람처럼. 아 바람처럼. 바람? 바람 괜찮았잖아요. 바람 했을 때 그러니까 1000명 때 봤잖아요. 리니지도 딱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바람과 리니지의 차이가 뭐냐? 뭔데요? 돈 없는 애기들이 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돈 많은 늙은이 새끼들이 하는 게임이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한 거고 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네. 그 뜻은 뭐냐면은 별풍선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게임을 보면서 아, 막 뭐 아이템 좋은 거 띄우셨네요. 그러면서도 막 쏴주더라고요, 막 천 개씩. 풍선 잘 터지더라고요. 리니지는. 네. 아니 제가 지금 바람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근거 없이 바람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형님 바람할 때도 제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안 봤어요. 켜놓긴 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 그 희뇨 있죠? 아이디 만들고 동생한테 하라고 아이템 다 사주고 들어간 적 한 번밖에 없어요. 방송할 때. 아 진짜로? 진짜로. 전부 다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 그럼 형인 척 하는 것도 다 연기였던 거야? 네. 와 이제서야 밝혀지네. 와 진짜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뭐야 바람의 나라 아이디 만들고 네. 그 뭐야 이제 동생한테 시킨 거는 내 방송을 이제 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되라고 그냥 공성전 할 때 그래서 아이템을 그렇게 사준 거죠. 와 진짜 아니 한잔 합시다. 와 이 형님의 감동은 진짜 어디까지입니까. 와 한잔 합시다. 와 나 진짜 아, 진짜, 와, 나를 엄청 많이 챙겨주셔, 진짜로. 남 몰래 챙겨주셔. 나 몰래 챙겨주셔, 다. 아, 정말 잘 모셔야지, 진짜. 뭘 잘 모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 그냥 일비예요.
일비가 되는 그런. 아, 나 형님, 진짜 네. 형님이 그만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맨날 뭐 막 네. 잘못하면 그냥 이제 일비 내기빵 할래 이렇게 하는데 형님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진짜. 저 진짜 예전에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안경 부실 때가. 뽀로로 안경. 잠시만요. 예. 네. 어, 딱! 이맘쯤이에요. 딱 이맘때요, 예. 네. 네. 뽀로로 안경 부실 때. 예, 네. 예. 네. 아, 그때가 재밌었죠, 재밌기는. 예. 네? 아니 근데 지금도 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도 뭐 좀 약간 다양하게 하고 컨텐츠가 있는데 네.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무엔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컨텐츠 보려고 그 아프리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보려고 보는 겁니까? 그냥 이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냥 좀 약간 인터넷 그냥 개인 방송이라는 그 취지 그 취지랑은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가. 아, 소통이랑은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BJ들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중파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BJ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회사가 만들긴 했는데 오. 그게 좀 약간 너무 세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 기존에 있던 시청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입이 되는 시청자들은 네. 아 원래 아프리카는 이런 거 이런 건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유입이 사실적으로 적잖아요. 그쵸, 아프리카가. 네. 왜냐면 언론에서 때리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것만 때리니까.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재미를 잃어가는 거죠. 아우, 그 말은 네. 인정합니다. 오,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떴냐면은 좀 이제 공중파와는 다른 네. 이제 정말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중파랑 비슷해지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팬들은 좀 약간 실망하고 그만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해. 그리고 네. 일단은 그 뭐 이제 막 뭐 요즘에 뭐 열혈들이 그냥 저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뭐 내 알바도 아니니까 방송을 잘 안 들어간다 하는데 예전보다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오래 본 사람들 알죠? 왜? 아, 그쵸, 맨날 그쵸, 있었으니까, 그쵸. 방송에. 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왜냐면은, 들어가면 애들이 뭐 내기해라, 막 그런 시청자가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본인 1000명, 2000명 볼 때랑, 지금 6000명, 7000명 깔고 하면은, 이게 도배가 돼버려요. 그럼 부담이 돼요, 저도. 왜냐면은, 본인 정지 먹으면 내가 본인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잠시만요. 네. 진짜 대표적인 얘가 엉바선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지금 엄청 난감해하고 있잖아. 그런 인생을 네. 책임져야 되니까. 그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주면은, 이 새끼 또 무슨 십선비대님 뭐니 그러면서 괜히 까요. 막 와가지고. 울어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아 방송하고 있는데 우르래요 그냥. 그라이에라 그라이에라 그냥 뜬금없이 아무거나 갑자기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와서 우르래요 그냥. 네가 사람 새끼냐고. 왜 심한 거 안 시켰다고. 네가 사람 새끼네요. 아니 형님 그 뭐야 형님이 네. 뭐 이런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네. 미션 시키면서 제일 후회했던 미션 있습니까? 드래곤볼이요. 상태가 죽일라 그랬어요 진짜로. 형 그때 욕 존나 쳐먹었어 진짜. 욕은 욕대로 쳐먹고 욕 존나 먹었었어 그때. 거기서 만개까지 건 거였잖아요 제가. 그치. 근데 이거를 살릴 방법은 시청자들 비싼 호텔 데리고 가서 이거 보여주고 민심 바꿔야겠다. 아, 그게 딱 먹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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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치. 딱 먹힌 거였죠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약을 김본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웃음 포인트 딱 한번 잡고. 아, 다 설계한 거예요? 그쵸 그쵸. 아, 나 이 사람 진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 게 그 호텔에다가 중국인이 올 건데 김본준 씨가 간다고 예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김봉준으로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서 김본준 씨 맞으세요? 해가지고 와 그때 좀 웃음이 있었는데 중국인 흉내내라 그랬잖아요 막. 맞아. 내가 그래서 와 아니 그러니까 아 혹시 김본준 씨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었지. 거기서부터 좀 재밌었죠. 호텔 들어가면서.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때부터 이제 재밌고 그 다음날도 막 재밌고 그랬었는데 드래곤볼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아 그 이제 좀 그랬어요. 진짜 드래곤볼은 진짜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제 목적은 뭐였냐면은 예, 예. 가까운 곳에 여러 개를 다 숨겨놓고. 아 근데 삼특이가 진짜 융통성이 없었어. 난 깜짝 놀랐어. 진짜 그리고 화장실 그 변기통 거기 거기 아니면 하나만 숨기면 절대로 못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아 그치 그치 그걸 노렸던 건데 아예 하나도 못 찾으니까 이게 어두워지고
재미는 존나 없고. 그때 심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좆됐다. 빨리 다른 거, 이거 민심 돌릴 거부터 빨리 찾아야겠다. 그래서 본인들 어두워졌을 때 저는 호텔 예약하고 있었어요. 네. 아, 미리 그 다 설계를 해놨구나. 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이거 욕만 처먹기. 이제 욕만 처먹는다 해가지고. 어두워지자마자 호텔부터 예약했어요, 저는. 아니, 형님, 그러면 반대로. 이 미션은 진짜 네. 잘 된 것 같다. 그런 미션 있습니까? 벌칙이라든지. 벌칙? 벌칙이라든지 이 미션. 왜냐면 이제 최악의 이제 미션, 제주도로 이제 네. 뽑았는데, 아, 이 미션, 이 벌칙만큼은, 아, 정말 마음에 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네. 벌칙질 중에서는, 웬만하면 재밌었어요, 전. 제가 생각에는. 아, 형님 생각에는. 네, 약간 생각에는. 그냥 평탄은 쳤다고 봐요. 평탄은 아니래도 평탄은 쳤다고 봐요, 진짜. 아, 요즘 최근에 그거 파전. 파전, 그거 레전드 찍었죠, 옥상. 옥상. 네. 그거 엄청 괜찮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흐뭇한 미소 짓고 있었습니까? 안 봤어요. 아! 그니까 이 개 같은. 아, 형은 왜 근데 시키고 맨날 안 봅니까? 빡치라고요. 빡치라고요. 전 누구든 벌칙 시켜놓고 안 봐요, 절대로. 그리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한 번씩 확인해요. 아, 잘 됐구나. 이 정도면 됐네, 그냥. 진짜 네. 짜증난다, 진짜. 개얄밉다, 진짜. 개 빼고 싶다. 진짜. 진짜 그리고 이제 거였어? 점점 하면 할수록 그거죠. 애들 막 욕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 돈 내고 욕 처먹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치, 그치. 솔직히. 돈 내고 욕 처먹는 것만 네. 진짜 기분 나쁜 게 어딨냐, 진짜로. 아니 형님 근데 진짜 약간 좀 PD 느낌 나는데요 진짜로? PD 느낌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요 네. 본인 괴로워해가지고 표정 막 읽으리고 있죠. 그때 유튜브 보면서 저는 맨날 웃고 있거든요 진짜. 와,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본인 괴로워할 때. 그 예전에 제가 제일 먼저 블랙 먹었던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저 기억이 안 나요. 내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할까요 했었는데 제가 숨 5분 참으라고 했다가 그때 블랙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아 진짜 나 진짜 존나 영광이야. 블랙 먹으면 했네 그때는. 그쵸. 진짜. 그 이후로부터 블랙이 심해졌고. 아 진짜. 흑인이도 이제 항상 이제 한창 별풍 진짜. 맛을 볼 때. 뭐 이제 맨날 뭐 와사비 바르고 막 그러고 있길래 넌 그게 재밌냐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냥 치욕해 줄 테니까. 그게 더. 임팩트 있고 더 재밌으니까 뛰어내리라고 거기서 그냥 2층이니까 어차피 죽지도 않는 거 뛰어내리라고. 아 사람 새끼세요? 예? 네? 와 나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로. 아니 형님들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엔틱 형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엔틱 형님처럼 착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쵸. 그치? 네. 성과 악이 공존해야 돼. 그쵸. 너무 악만 있으면은 진짜 방송이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학구로 변해갑니다. 맞아요. 진짜로. 네. 네. 진짜. 왜냐면은 그거를 보면은 아 재밌다는 놈들은 금방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걱정해주고 좀 약간 너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적과 이게 너무 많이 편이 나눠지기 때문에 방송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플랫폼에서 저 때문에 방송 접은 사람 4명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는 뭐 시켰는데 아니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뭐 시켰는데요? 역캠이었어요. 예. 물고나무 구석이 그리고 밀가루로 다리 이렇게 칠한 다음에 간장에다 이렇게 담그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 먹은 이제 거기서 딱 블랙 먹은 거 너 내가 2만 개 줄게 식용유 튀겨서 발 담궈보라고 했다가 블랙 먹었어요 거기서. 아 그건 전 그냥 솔직히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바랬고 그냥 드립으로 친 거였거든요? 그냥 돈가스 반죽이라고? 블랙 먹었어요. 당연히 블랙 먹으면 그리고 그 방에서 안 찾아보죠, 이제 그냥. 전부 다 얘가 이 정도 하는구나 싶으니까 다 시키게 됐구나. 다 시키니까 얘가 방송 못하겠다고 접었어요. 그치. 네. 이제 다 이제 시키니까 이제 얘 이런 것도 해 하고 이제 다 시키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자애는 네. 밥을 항상 먹는데 100개만 주면은 상에다가 머리를 헤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골 밥을 먹다가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한참 보고 있어요. 조용히. 그다음 밥 절반쯤 먹었을 때 코끼리 코 30바퀴를 돌라 그래요. 500개 주면. 그러면 아 이거 너무 해자라고 하면서 돌거든요.
그 다음에 물고나무 서기를 한 10회를 시켜요. 네. 그 애가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요, 이게. 밥을 먹었는데 얹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 새끼입니까? 다 실험을 네? 해보죠, 저는. 거기서. 아니, 근데 진짜 현실판 진짜 조태호네, 진짜로. 아니, 그냥 시켰죠, 그냥 본인이 한 대길래. 와, 진짜 악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악마인데 왜 나한테도 이렇게 진짜. 아, 맞다. 아니야, 이 형님도 나한테 진짜 심한 거 시켰었어.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점차점차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쉬운 것만 시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거 많이 시켰었어. 그리고 그 제가 하나 해명을 하자면은 제가 무슨 뭐 딸 구경 때문에 뭐 선비에서 악마로 변했다는데 제 스타일은 항상 그래요. 당근과 채찍이 공존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당근과 채찍이. 네, 그래야 좀 더 강도가 세져도 밑바탕을 깔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 삶에 버티거든요. 그치, 그치, 네. 그치. 그게 제가 어느 방을 가든 이게 패턴이에요, 그냥. 아니, 근데 난 진짜 나는 무행터 사람들한테 맨날 이 소리예요. 네. 회장님 별풍선 지금 받는 거 존나 고마워요라고. 네. 내가 시즌1 때 회장님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하면 다 블랙 넣었을 거라고. 네. 내가 맨날 항상 교육을 시키거든요, 진짜로. 시즌1 때 이 사람 사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유다한테 네 개 잡으면 그냥 바로 강퇴부터 시키던데요? 아, 그래요? 애들 마수한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죠? 그럼 저 강퇴시켜요. 바로. 아니, 형님, 진짜 네. 형님이 정말 선비가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형님 요즘에 막 심한 거 시켜봤자 엽기떡볶이 이런 거밖에 안 네. 시키잖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제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치. 제가 본인들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 네? 나 즐겁자고.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 맞아. 그 말은 맞긴 해. 왜냐면 내가 인생을 책임질 거면 뭐 다 시키겠죠. 맞아, 맞아. 그 말.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네. 똥 좀 싸고 가도 되니까. 네, 다녀오십시오. 네. 저 혼자 놀고 있을게요. 형님, 저 방풀 또 들고 가니까, 네. 뭐, 엉바사처럼 그런 거 하지 네. 마십시오, 형님. 네. 네. 그 뭐지? 어, 2층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2층. 아, 2층으로 가야지. 네. 허허. 나 홀로 술 먹방이라.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네. 2,000명. 허허. 4,500명 있어요. 4,500명이요? 4,500명이라. 나갔습니까? 아니, 엉덩이 까는 게, 에? 엉덩이는 이미 욕박산 형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관종의 최고봉이 될 사람입니다. 나훈아처럼 그냥, 에? 앞에서 깎여. 개 같은 거 진짜, 에? 그냥 앞에서 깎여. 아이, 데뷔가 시간 하나 고맙고. 아이, 못 갈 것 같아요? 예? 아이,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예? 쫄? 쫄? 아이씨. 깔게요, 예. 깔게요. 아이, 어떻게 깝니까, 여러분들, 에?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봉준이 인생을 제가 책임질 게 아니라고. 아이, 안드로마케 7개 감사합니다. 울으라고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예, 그냥 울게요, 그냥. 아이, 울보정민 하나 고맙고. 아, 그냥 울게요, 그냥, 예. 울게요. 아이, 씨발, 진짜, 예? 아이, 진짜, 못 살겠네요, 진짜. 아이씨. 아이, 재미가 없네요, 예. 아이, 진짜, 근데, 진짜, 저 부탁 좀 할게요. 넌 그게 재밌냐,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멘탈 깨지니까, 예? 아니, 그럼 니들이 해보세요. 재밌나, 그러면. 뭘 부르라고요? 아, 여기 여자 부르고 그런 데 아니에요, 예.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진짜 넌 그게 재밌냐? 어우, 재미없어.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진짜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연결고리 좀 불러보라고요? 킹모띠를 부르라고요? 무슨 킹모띠를 부릅니까? 클라스 떨어지게. 예? 어우, 재미없어.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화나니까. 예? 노래 한 곡 해보라고요?
아니 혹시 저 울보엔터 한번 그 소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잘 오시는 BJ분들 없습니까? 예? 흉짱을 부르라고요? 도재욱? 도재욱? 240시간 설계 가자고요? 240시간 설계하긴 쉬운데 근데 240시간은 얘가 안 할 거거든요? 120시간으로 할게요 그러면 인정? 아 방풀 중이라 그랬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네. 술 이빠이 먹이고 120 가자 속보 엔틱보스 우리 회장처럼 악마 되겠다 아니 전 악마 아니에요 진짜로 네? 아니 악마라뇨 이게 무슨 사람한테 악마라뇨 전 천사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됩니까? 사리사역 좀 한번 채울게요 사리사역 한 번만 채울게요 제 방송 들어와서 질착 좀 눌러주세요 그거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아 무비스타도 어서오고 아 했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응 조까라고요? 바지 벗어요 진짜로? 이미 했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한 잔 먹을게요 예. 한 잔 하십시오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 한잔 하십시오. 항튜브 홍보하라고요? 여러분들 예? 홍보 한번 할게요. 상남자가 인정하는 유튜브 무튜브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항튜브 지금 만들었는데 예? 지금부터 구독 눌러 좀 버릇 나빠지거든요. 그 본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 아 예, 한 개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깜빡했네. 그 구독이라는 건요 그냥 눌러주는 게 아니고 미션을 거세요. 예? 네가 이만큼 됐을 때 뭘 할 거냐고. 그리고 저는 어 여기다가 이거 놔주고 에어컨 좀 틀어주고 국밥 아 국밥 왔네요 예. 어 국밥 이거 있네 어 국밥 잘 먹겠습니다. 시켜주세요. 이거 뭐 오네 형님. 와. 아. 그거 뭐야 그 찌개지 그거. 찌개를 봐요. 어. 오, 멋있다. 좋았어. 근데 이거 맛있는 게 안 드세요, 형님은? 아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민폐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아니, 뭐, 가라오케 해가지고, 뭐, 국밥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되죠.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되면 되게 만들라. 그게 저의 마인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밥만 하나 먹어도 됩니까? 네, 네, 밥만 하죠. 아, 죄송합니다. 이제,